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1981년 극장에서 방영된 혹성 로봇 썬더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혹성 로봇 썬더 A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은 1981년 한국 극장에서 방영된 혹성 로봇 썬더 A의 주인공 썬더 A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정식으로 발매된 서울 동화과학의 이제 정식 제품이 되겠고요. 완구입니다, 완구. 지금 보시면 썬더 A 로봇도 같고 재미있는 만화 그림도 즐겨보세요. 그래서 썬더 A 만화책 특별 선물 이렇게 딱 써있고요. 레이저 건법 공격으로 카론을 무찌른다. 그 다음에 이렇게 블리스터로 혹성 로봇 썬더 A의 모습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나름 디테일을 살린 썬더 A 로봇의 모습하고 이제 주인공인 건희하고 송이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평화를 위해 썬더 A가 출동한다. 자, 옆모습에는 레이저 건법 공격으로 이렇게 써 있고요. 이 혹성 로봇 썬더 A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지구의 정복을 꿈꾸는 카론, 뭐 토성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줄거리를 써놨고요. 이쪽에는 썬더 A의 모습과 어떤 창 비슷한 무기를 쓰는 모습, 그리고 이거는 뭐 안녕 반갑습니다 하는 모습에 이렇게 손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 너는 어린은 1980몇 년도라고 써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게 정확하게 1981년인지 아니면 89년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이 3,000원인 걸로 봐서는 한 80년대 중반 정도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 완구들을 보면은 보통 조립식 같은 경우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했고요. 완성품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이라기보다는 한 중반 정도지 않을까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풀샷으로 지구의 용사 썬더 A가 이렇게 잘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기저기 보면 특별 선물 썬더 A 만화책이 써 있는데요. 한번 내용물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자를 열면은요. 혹성 로봇 썬더 A의 모습과 본체, 그 다음에 방패, 뭐 이렇게 뭐죠? 작살 같은 무기, 그 다음에 날개,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품을 딱 꺼내면요. 이 뒷면에는 이제 설명서하고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이쪽 이 두 개는 이제 주먹이 원래 있던 그 자리인데 제가 주먹을 이렇게 미리 껴놨습니다. 자, 먼저 이 만화책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만화책 보시면은 옛날에 그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100원짜리 껌 같은 거 사먹으면은 껌에 들어있었던 그런 만화 종이 간이 만화거든요.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좌우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됐고요. 이거 보시면은 썬더의 만화를 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 종이 장면마다 굉장히 줄거리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피코가 도망가서 건희하고 송이가 공격을 받은 피코를 구하게 되고 한박사한테 가져가서 다시 이제 피코가 다시 돌아오고 카론 이제 일당의 음모를 알리고 썬더에이가 이렇게 출동을 해서 출동한 김에 적의 전함도 부수고 다시 뭐죠? 적의 로봇 X2라는 로봇도 없애고 그리고 카론 일당에 붙잡혀있는 인질들 딱 구출하고 그리고 지구로 이렇게 돌아오는 굉장히 재밌는 만화책이 되겠습니다. 이거 만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 줄거리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작에 좀 가까운 이런 설명서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써가지고 발다닥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발바닥이라고 써야 되는데 발다닥이라고 오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겹고 좋습니다. 이런 부분 스티커는 어깨 위에 붙이시오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이게 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그거고요. 뭐 총칼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 이런 거 재밌는 거지. 뭐 스티커는 그냥 옛날 스타일의 우리 기계적인 표현을 잘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방패하고 작살,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되겠습니다. 이 날개 보시면은요, 이 극 중에서는 날개 이렇게 안 생긴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무슨 비행기 같이 이게
이렇게 분해돼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앞면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나름 어떤 오리지널티를 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날개를 이렇게 딱 끼워 보겠습니다. 날개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무슨 뭐라 해야 될까요? 추구에다 무슨 아 이거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이제 전국시대 일본 무장들 같은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되게 좀 그렇습니다. 썬더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잘 표현을 했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내부 패널들 넣어가지고 나름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이 부분 보면은 바르데이오스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발기우스. 이런 식으로 나름 패널들을 줘가지고 디테일을 살린 게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 제품만 보면은 굉장히 오리지널, 다른 제품을 표절을 하지 않고 국산 기술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있는 무기, 이 작살 같은 거, 그리고 방패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에서는 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총 같은 거는 표현이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작살 같은 것만 하나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혹성 로봇 썬더 A잖아요. 혹성 로봇 썬더 A인데 이름부터 이거는 조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좀 짬뽕이 되는 거 알 수 있는데요. 혹성 로봇은 제가 봤을 땐 혹성 로봇 단가드 에이스에서 단가드만 이제 썬더로 바뀐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그 이게 사실은 극 중에 이제 보면은 얼굴은 차 아즈나블이라고 해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차 얼굴 그 다음에 기체는 건담을 많이 닮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탄 네 타이탄3라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적보스가 이제 돈 자우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마지막 대왕으로 타이탄3의 돈 자우사라는 대왕 비슷한 친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카론 총통이 돈 자우서의 모습이 되기 전에 굉장히 파란 대머리 얼굴로 나오거든요. 그 파란 대머리는 단가드에서 나오는 이제 도플러 총통을 닮았습니다. 지금 다이탄3, 건담, 그 다음에 혹성 로봇 단가드A. 그 외에도 이제 피코라는 인조인간이 나오는데, 이제 설계도를 보면은 아톰하고 그 사이보그 009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의 설계도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한 대여섯 개의 만화가 짬뽕된 나름 종합된 만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만 보면은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뛰어납니다. 이 제품만 보면은 자 뒷모습 옆모습 그 다음에 앞모습입니다. 가동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손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얼굴 좌우로 움직이고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무릎 관절 이렇게 움직입니다. 합금은 하나도 안 세웠고요. 무게는 뭐 그냥 나름 가볍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동화과학에서 나온 썬더A 정품이었고요. 이 제품이 저는 완구로 이제 조립식으로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생각엔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웬만한 완성품들은 그때 당시에는 다 이제 조립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조립품이 있다면 굉장히 레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짜잔! 혹성로봇 썬더A의 나름 리파인된 굉장히 멋진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얼굴 이렇게 잘 표현이 됐고요. 자, 이 얼굴을 보시면은 짜잔! 차라는 이 모습하고 좀 닮은 게 느껴지시나요? 이 머리의 뿔만 보시면요. 이 머리의 뿔만 보면은 정말 차하고 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면 같은 것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 라인을 보면은 물론 리파인을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썬더A 제품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건담을 좀 모티브로 했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무기를 총을 쓴다든지 방패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모습에서도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 이 리파인된 이 제품은 큐리오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이제 발매를 한 제품이 되겠고요. 특이하게도 방패를 진짜 연방군 건담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등에 날개도 이렇게 멋있게 있고요. 이 날개는 부메랑 같이 쓰이는 용도로도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총은 약간 이 건 캐논의 총을 연상케 하는 모습에 이 총을 들고 있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하얀색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건담스럽긴 한데 이 노란색 그것만 없어서 좀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얼굴이나 이 리파인한 것도 되게 건담스럽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넬을 이렇게 네, 구분을 한 것도 최근 유행하는 어떤 건담들의 건프라들에서 나오는 그런 유행하는 모습을 잘 따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동은 안 하지만 손가락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뗄 수는 있습니다, 손을. 이 손을 떼면은 극중 나오는 이 큰 검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검도 되게 특이하게 보통 검들은 이렇게 소드 같은 검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돌을 닮은 우리나라 옛날에 뭐 망나니들이 쓰는 도 같은 이렇게 돌을 표현한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미래적인 이제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쓴다든지 그런 모습이 많은데 이건 특이하게도 이렇게 검이 아닌 돌을 표현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방군스러운 마크를 이 작가가 이렇게 넣은 것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재질은 레진이고요. 키는 한 45cm 정도 되는 굉장히 묵직하고 재밌는 멋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얼굴도 살짝 이렇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얼굴의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 잘 나는 것 같고요. 방패는 이런 식으로 뗄 수가 있습니다. 방패를 뗄 수 있고요. 칼 같은 경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자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이렇게 들 수는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기하고 어떤 중량감, 그 다음에 마감, 마무리까지 굉장히 멋있는 제품이 되겠어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펄, 하얀색이 이제 펄로 이렇게 느낌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도 유광으로 멋지게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썬더웨이가 되겠고요. 자, 이 제품하고 한번 이 제품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분명 날개도 있고 뿔도 비슷하고 가슴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분 칼도 들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건 정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로 같은 제품이라고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과거의 제품과 리파인된 제품들의 이런 차이점에서 오는 다른 점을 본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참 날개도 참 썰렁하고 참 빈약해 보입니다. 이 제품은 이 제품대로의 매력이 있고 이 제품은 이 제품대로의 매력은 있지만 못생긴 건 못생긴 거고 잘생긴 건 잘생긴 겁니다. 참 다양한 어떤 작품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제품이 되겠고요. 이 썬더웨이 같은 경우도 뭐 나름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로봇 중에 하나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국산 고전 로봇들을 구하시는 것도 아주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정리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건담을 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총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뭐 이렇게 닮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닮지는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신구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네. 자, 지금까지 혹성 로봇 썬더웨이 신구 비교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